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닥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주간 특집으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실적 대비해서 포트에 담아놓으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해야 하는데 마지막 오늘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실적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수익을 줄수 있을 좋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박스권 거의 3,000선에서 왔다 갔다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실적주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보다는 손실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간 조정을 줄 때에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갈 듯해서 주식을 샀는데 하락하고 그렇죠. 하락할 것 같아 주식을 팔았는데 다음날 오르고 올라요. 이러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고 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어쨌든 영원히 3,000포인트에서 행보만 하겠습니까? 위든 안 해든 방향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이제 어닝 시즌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지선이 3,000포인트가 완벽히 지지가 됐다는 말은 못해요. 네. 하지만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 한 1, 2주 정도 지나게 된다면 그때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 이 정도는 이제 지지선이 확보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적 장세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종목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SK텔레콤이 거의 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을 하겠다, 배당 늘릴 거다, 기말 배당, 중간 배당,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은 결국에 실적 좋으니까 자신감 내비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SK텔레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가가 4.7%나 모처럼, 통신주들이 다 좋긴 한데, SK텔레콤이 오늘 특히 더 좋습니다. 이런 배당과 관련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들이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이번엔 정호연 이사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미국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시작으로 나올 텐데, 해외 실적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고,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또 영향을 줄지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마이크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이제 마이크론이 결국 이제 그 D램, 그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좀 얘기해 줄수 있고요. 반도체 쪽을 좀 업황을 좀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 기대치는 상당히 높고요. 아마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 지금 이제 한국의 이제 반도체도 조금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이익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선진국 이머징 할거 없이 지금 이익이 지금 상향 조정이 지금 유지 중입니다. 실제 이제 한국의 이제 제조업을 이제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독일도 지금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익 상향폭이 이제 큰 지역이 이제 유럽 쪽이 지금 또 상당히 지금 또 이익 상향폭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좀 한국에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급이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급이 좀 유럽 쪽에 이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섹터를 확인해 보면 이제 유럽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소비재 쪽, 자동차 쪽이 지금 좀 상향 조정되어 있고요. 소재 IT 쪽이 역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런 쪽이 지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북미 쪽도 지금 에너지 소재 위주 쪽으로 지금 실적 상향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실적이 좋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지속 가능한가? 지금 1분기 쪽은 이제 괜찮은 게 확인이 됐고 2분기도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향 조정 중인 이제 그 실적을 그 애널리스트별로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상향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정유, 화학, 철강, 기계 상사, 해운, 손보, 반도체, 가전 이러면 거의 다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 엔터 쪽이 이제 좀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1분기는 좋고 2분기까지 이제 좀 수치적으로 이제 구조적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업종을 지금 좀 선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역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정유, 화학, 철강, 상사,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또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방송 엔터도 지금 포함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구조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업종뿐만 아니라 종목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시사점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 잡아야 될지도 한번 알려 주실까요? 실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닝이 이제 일시적이 아니라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쪽으로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결국에 지금 뭐 매크로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을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한국이 제조업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수급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2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저평가 매력도 있는 종목을 좀 선별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좀 저평가 부분도 있어야 지금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좀 같이 만족하는 종목을 좀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K이닉스는 조금 빨리 반등했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 최근에 좀 여전히 좀 조정 부분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 기회로 좀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아끼면서 SK하이닉스만 말씀해 주셨는데 유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유 대표님은 지금 어쨌든 변동성이 일 수 있고 아까 뭐 정원 이사는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고 네. 2분기까지 연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골라보자라고 하셨는데 유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실적 좀 고르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IT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뭐 우리나라 IT 업체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좀 미리 좀 반영된 게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닝 시즌을 접근한다라면 항상 실적 시즌 본다라면 지금 실적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더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번 1분기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뭐 화학주들, 특히 롯데케미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조정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씩 우상향하려고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화학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철강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뭐 화학, 철강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약간 이제 조선주들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IT는 기본적으로 뭐 좋다라는 걸 깔고 가시고 그다음에 화학주나 철강주 쪽을 유 대표님은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실적 개선이나 앞으로 실적이 더 연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업종. 자, 그렇다면 정호연 이사는 어떤 거 보셨는지 아까 SK하이닉스 말고 또 더 어떤 거 보세요? 뭐 실제 지금 뭐 애널리스트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면 뭐 결국에 이제 반도체, 뭐 증권, 소프트웨어, 뭐 보험, 화학 뭐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근데 이제 결국 수급적인 측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종목별로 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뭐 수급 쪽과 결국 연관된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지금 이제 ESG 쪽은 뭐 계속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금융, IT, 2차 전지는 수급적으로 연관했을 때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뭐 LG 화학, 뭐 화학 쪽은 롯데케미칼, 뭐 소재 쪽은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쪽이 좀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개선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1분기, 2분기가 아니라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은 뭐 계속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CMO 쪽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CRO 쪽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CRO
우리 이제 하고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CRO를 한다면 이제 미국의 IQBIA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총이 한 40조 정도 되고요. 이런 밸류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4공장까지 돌리면 이제 생산량 자체로 이미 지금 론자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베링거도 넘어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 개선이 가능한 섹터는 결국에 이제 CMO, CRO, 그다음에 시밀러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요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괜찮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것, 지금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뭐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뭔가 눈에 띄는 것들, 뭐 연속적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만한 것들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줬고, IT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담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뭐 화학 철강 말씀해 주셨고, 아니면 디스플레이, 정호연 이사는 디스플레이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경기와 상관없이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RO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주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두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희가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한번 또 오늘부터라든지 다음 주부터라든지 한번 실적 관련 종목들 포트에 잘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에 특집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